날라가서 와 내가 뭔가 몰카 할게 없나? 감독 아까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브로즈 친구 준규와 함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 거냐, 근접님의 둠피스트 플레이를 같이 보면서 좀 배워보고 이따가 플레이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둠피 같은 용 잘하고 싶기는 해? 잘하고 싶지. 아니가 난 근접 캐릭을 원래 엄청 좋아해. 모든 게임 다 근접 캐릭을 하는데 재능이 없어. 겐지 봤잖아. 나이스 용공. 다음 뒤에 자리했자. 근데 보니까 다른 것도 사실 재능이 있지는 않아. 뭐야? 준비도 막 기술 같은 게 있나? 많지, 엄청 많지. 많다고? 상대로 나와도 그렇게 막. 와, 방금도 봤어? 이게 사운드 플레이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궁극기 벌써 채웠고 숨어 있는 거지. 와. 손보라 카운터인데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잡아. 그러니까. 와. 탈런트 자체구만. 트레이서 잡는 게 제일 신기해. 계속 잡아. 와. 멀리 날라. 와, 왜 이렇게 잘 잡아? 에임도 진짜 좋아 이거. 피가 낚시를. 오. 쓴다. 대각선 펀치 쓰려고 구하시는 건가? 와, 이런 식으로 날라다녀. 저런 지붕을 이용할 게 많아서 위장 타워가 좋은 거야. 보면은 지금도 하려다가 저 손브라 사투를 듣고서 가신 거지. 이래서 사투리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각선 펀치 이용해가지고 날라가서 찍고. 이걸 또 해킹하는 사람들 굉장하다. 반응 속도 사투란 거지 상대도. 여기 껴서 진짜 하면 나는 안 보여. 또 쓰셔? 날라가서 이번에 뒷라인 잡아주는 거. 와! 아, 이게 뒷라인하면 플레이가 원콩이야. 어. 근데 이게 쿵땅 하는 것도 높이서 찍어야지 데미지가 커. 숫자가 보이잖아, 이 스킬 쓸 때. 속에 33 데미지야. 최대 125 데미지까지. 야. 와, 또 전멸 예상해서 방금 봤어? 와, 뭐야, 불렀어. 와. 돌아가자. 윈스턴 봤어? 저 왜 저러는 건지 알아?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아, 멀리 떨어지라고? 그거 말고도 헤드샷도 안 맞을 수 있어. 아, 그래? 방금도 이런 센스플레이 이 스킬 쓰는 거야. 낙타가 있어야지 이 스킬이 들어가가지고 이 낙사가 궁극기 이용하는 스킬. 일단 너가 써보면 뭔 소리야? 리플릭이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스킬을 쓰면 꺾이게 할 수 있어. 에임도 너무 좋아. 이건 대각선 펀치. 보면은 이 턱을 이용하는 거야. 딱 타이밍을 맞춰야 돼. 그러면 대각선으로 탁 주먹을 쓰지. 역행 계속. 와, 방금 이게 센스야, 이런 거. 봐봐. 못 느꼈어? 봐봐. 일단 여기서 역행을 쓰잖아. 이 자리에 올 거 딱 알고서 시프트 써. 근데 전멸 보자마자 와. 어디로 갈지 예상해서 그 자리에 딱 미리 찍는 거. 이야, 대박이다. 이런 것들이 센스거든. 근데 이게 0.25배속으로 봐서 보이는 거지 그냥 1배속으로 보면은 그냥 어마어마하다. 되게 빠르게 붙여가지. 대박이다. 180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붙여? 뭐야, 지금도 드리프트야? 어, 신기하지. 드리프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간 캔슬을 하는 거야. 화면을 쭉 돌리면서 드리프트를 쓰면 일직선으로 안 가고 우와, 피어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신다. 이런 변태 자리들. 여기서 지켜보는 거야, 음침하게. 보여? 이 음침한 눈빛? 상대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찾았다, 트레이크. 오, 야. 오, 진짜. 라인이랑 무조건 죽을까, 이거? 날라? 와, 제니한테 그거 가지고 쏙 빼먹고 갔어. 저거 젤라타를 어떻게 따라가냐. 너무 신기해. 와, 센스. 와, 대박이다. 와, 손으로 끝나는 거 예측하는 거야? 빼먹었어. 진짜. 와, 하늘에 있는 거 보기 되게 힘들거든. 여기에만 쉬워도 있는지도 몰라. 나도 몰랐어. 우와, 반응 속도. 와, 에임! 미쳤다, 방금! 뭐야, 이거! 와! 멈출 이유라도 있나? 안 보이는 각도로 가야지, 위도우한테. 보여줄게, 내 플레이를. 빠르게 빠데 클래식으로 한번 보여줄까?
아 하나무라 또 둥피 맵이지. 배운 거 있어.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자. 내 둥피 역겨운 플레이하면 5,000원. 아 오케이 갑니다. 보여드릴게. 바로 그냥 미리 입금해도 됩니다. 대각선 펀치를 일단은 상대 적진형으로 들어갑니다. 오 살짝 오~ 숨어야죠. 지켰으니까 힐팩 딱 먹어주고. 이 대핑이 너무 잘해. 내가 헤집어놨기 때문에. 아 그런 거야? 그냥 다 있죠? 딱 잡아주고. 오. 오케이 딱 잡았죠. 와. 아, 야 상대 딜러 왜 이렇게 많아? 아 원래 둥피는 약간 상대 힐러 많아야지 할 만한데 탱커랑 둥피 둥 썼죠? 예상해서 빵. 헐. 저도 에임 좋나? 잘 따라간다. 내가 뭔가 볼카 할 게 없나? 감도 감도 바꿔봐야겠다. 그만이가 좀 알 테니까 6으로 바꿔. 처음에 여기 이런 듯 약간 변태처럼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대 아, 아 일부러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꿀팁이지. 어. 상대는 날 못 보지만 난 상대를 볼 수 있지. 야타 있죠? 야타 3초 뒤에 죽습니다. 아 손브라 있어 손브라. 아 야 손브라 컷. 아 잡았어. 오, 잡긴 야, 잡았어 잡긴 잡았어. 근데 확실히 네가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아까 그거 보다가 몇 걸 보니까 눈썹인가고? 좀 뭔가 지저분한 것 같아. 지저분한 것 같다고? 지금 나 뭐 바뀌어 있어? 좀 느껴져 뭐가? 감도가 빨라진 것 같아. 아 맞아. 아 그걸 또 속이네. 와 아, 늘었어. 아, 이걸 역으로 몰칼 당했네. 아 탔어. 아 감도 노파스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성공합니다. 너 이제 한번 해봐. 오케이 오케이. 이 스킬로 들어갔다가 쉬프트를 잡고 우클릭으로 살아나온다. 이 공식을 외워야 돼. 오케이. 오! 쉬프트 쓰고 우클릭으로 살아나와야 돼. 안 되나? 안 되나? 어! 내가 볼 때 맵 탓이야. 파리가 맵이 너무 안 좋아. 오! 리얼토 중팀에 슈퍼 점프 알려줄게. 우클릭 쓰고 나가다가 끝날 때쯤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아. 확 나가지. 봐봐 여기서 바닥을 볼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기잖아. 그럼 빨리 가. 안 생기면? 봐봐 안 생겼지? 붕 떠서 느리기다. 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차이. 그래서 아, 파란색을 그래. 만들어 놓고 가면 암살을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아, 데미지를 더 넣고 싶으면 붕 떠야 되겠고. 아 일단 변태처럼 숨어있어. 어디 숨은 거야? 여기 숨은 거야? 어? 비킨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아~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면 우클릭으로 들어갔다가 쉬프트 이스킬로 살아나도 돼. 자 쉬프트 우클릭 이 어? 아, 스킬 다 써주면 어떡해. 하나는 아껴야 돼. 돌아온 스킬. 오케이. 오 잘 살아왔어. 이거 예측해서 온다? 안 오네? 아, 그럼 돌아가. 나이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아 얘 한번 돌아가자. 스킬 다 쓰지 말랬어. 어떻게 해야 돼? 10분째? 이렇게 한번 날아가서 여기서 얘 뒤에서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 피해. 자클릭만 넣어서 손브라가 마무리했어. 손브라가 마무리했어. 아 그래서 거의... 자클릭을 왜 섞어야 되는지 알겠지 이제. 우클릭 땡기면서 내려가. 우클릭 땡기면서 내려가서 빠빠 다시 올라가. 2층 다시 올라가. 나이스 잘했어. 아~ 잡았어. 아~ 이런 식이야. 아~ 이제 알겠지. 이게 된 거 맞아? 어 잡았잖아. 옆으로 가서 빠가고 다시 돌아가. 맞아.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잘했어. 재밌는데? 할만하지 근데. 어어 재밌긴 재밌어. 근데 너가 아직 우클릭 맛을 절 못 봤어. 우클릭을 아, 한 번에 때려 잡아야 돼. 클릭을 숨어서 땡긴 다음에 깍꿍 나타나. 땡겨. 그 다음에 나타나. 나이스. 오 궁극기 끊었어. 오. 아 내가 깨웠어. 어 미안해. 아 오 갔어. 오. 아 들어가서 빠릿빠릿하게 살아나와야 돼. 잡던가 뭐.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훈련용 굿이야 지금. 클릭으로 맞출 생각해봐. 오 잠깐만. 나이스. 아. 리스킬 리스킬 리스킬. 안 죽었어. 평평평 궁극기 궁극기 궁극기. 찍고 나서 바로 우클릭. 나이스! 아... 경고도 아. 못했어. 그 맛을 한 번만 네가 느껴야 돼, 진짜. 새로 입에 한방 내는 그 우클릭의 맛을 네가 한 번만 나 딱 느꼈으면 좋겠어. 오,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 포탑! 포탑 나 깨고 싶었어. 포탑은 뭘로 깨, 그럼? 자클릭. 아. 포탑은 죽을 게 아니야. 나무 다른 사람 깨줘야 돼. 아, 그래?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클릭으로 상대 200짜리처럼 잡는다 생각해봐. 오케이, 오케이. 놀이였다. 사실 나이스. 널 노린 거였... 이스킬! 아! 와 시청자분들이 내 플레이 보면 이렇게 답답한 건가? 네! 아 근데 우쿨 남겨놓은 걸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쿨 이렇게 안 남기고 싶지? 아니야 잘했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좀 좋지. 이렇게 2로 들어가서 오! 잡았어! 그래. 나이스! 맞아! 그거야! 윈선 쏙 빼먹고 왔어. 자 나이스! 오! 야 좋았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교친구와 함께 원피스 관전도 해보고 플레이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웅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인사 한 번.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재밌네요. 영혼이 가출됐는데? 와서 처음 봤거든. 냠냠냠냠. 너는 막 리액션 같은 그런 거 안 해? 아침엔 아침밥, 점심엔 점심밥, 저녁엔 저녁밥, 그리고 돈에다! 돈에 D-O-N-A 한테 찾아. 돈에 받으면 찾아. 아, 난 이유 알겠지?